저에게 정말 아이돌, 완전 아이돌인 오빠들이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무려 초등학교 때부터 댄스팀을 결성해서 댄서로 활동을 이미 하셨고요. 아이돌의 원조 메인 댄서, 원조 춤신 추억 슈퍼주니어 은혁씨! 은혁 오빠 나와주세요! 네!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오빠는요,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진행이면 진행! 못하는 게 없는 센스 만점 맞는 예능인이십니다. 슈퍼주니어의 치트키 동그리 동동 신도! 동그리 동동! 우리 슈퍼주니어 은혁 신동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자체 발광 보석 미남 은혁입니다. 예. 저희 처음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좀 무서워요. 우리가 너무 다 연습이니까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보던 텐션이랑 좀 처음 그치. 다르니까 네. 생각보다 깜짝 놀랐죠. 아니, 근데 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피자도 막 그때 오빠도 아, 시켜주시고 맞죠. 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대화 많이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편해졌어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네. 아. 우리가 그 연습 시간에 그 안무가 선생님한테 피자를 제공한다는 거는 와. 최고의 안무가 선생님 아니면 안 되래요. 그렇죠. 그 역사가 쏘리쏘리 때부터였어요. 네. 아, 진짜요? 닉 베스라는 이제 안무가가 네. 이제 한국에 이제 딱 와서 네. 쏘리쏘리를 우리 같이 레슨을 할 때, 네. 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때부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시켜가지고. 좋은데 너무 맛있게 먹으라고 너무 최고라고 너무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더니 어, 윙도 너무 맛있다면서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 어, 네. 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사과의 말씀 그래도 뭐 맛있게 드셨으니까 네. 저희가 네. 정말 그 앨범 회의 앨범 제작 회의 맨 첫 회의 때부터 네. 우리가 얘기했어요. 진짜로 맞아요. 회사에 적극적으로 아이키님이랑 이번에 같이 꼭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건 우리도 되게 네. 솔직해져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뭐 회사에서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멘트로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실제로 슈퍼 나왔을 때 그 전에도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멘트를 맞아요. 했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슈퍼 때문에 엄청 또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나이스했죠. 네. 아, 드디어 우리가 저 인기에 어버탈 수 있겠구나. 있고 사실 안무 스타일이 맞아. 너무 우리 스타일이랑 맞아.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후계의 어떤 그 에너지, 아이키님의 에너지의 어떤 텐션이랑 우리랑 너무 이게 좀 잘 어울리고. 맞아. 아, 저는 사실 이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정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탑 아이돌 분들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그 슈퍼주니어 분들이 하셨던 작품을 네. 다 봤어요. 어, 다 봤는데, 예, 네, 그 안무를 연습 영상도 엄청 많이 봤어요. 와. 근데 정말로, 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아, 진짜. 네, 워낙 와. 스타일이 또 잘 맞고, 그 되게 리드미컬한 거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선도 그렇고, 제가 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랑, 오. 이거는 하면 역시 네, 제 잘하고 싶다라는 그 의욕이 확 생기면서 다행이다. 이제 어쨌든 작품을 또 받으셨잖아요 안무를 네. 그냥 시원하게 뭐 네. 어땠는지 근데 미안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곡을 줬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 이게 한 두 번인가가 결렬됐었어. 이거는 또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비하인드, 게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인데 찐 비하인드 네, 우리가 타이틀곡 선정에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사실 다른 곡을 먼저 줬다가 안 되고 다른 곡 또 줬다가 안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 우리가 안 좋아도 그냥 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가 좀 미안한 감이 먼저 하나 있고 처음에는 미안했어. 네. 근데 이제 딱 했는데 연습실 딱 모여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셨는데 어, 우리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어, 다행이다. 네,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나는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약간 항상 그동안 대부분이 이제 남자 안무가 분들이 짜준 안무들을 맞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이게 맞아. 이 어떤 그 무빙이나 어떤 하는 그 길이 되게 약간 어때 보면 좀 했던 계속 맞아요. 그런 느낌이다가 되게 다른 느낌의 맞아요. 다른 결의 안무를 딱 받으니까 오히려 되게 신선한 느낌? 뭐랄까 이번 안무에서 골반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걸 보면서 근데 딱 물어봤어요. 혹시 여성 안무가라서 골반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다. 우리를 되게 섹시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 맞아요. 네. 어, 맞아, 완전. 맞아. 제가 오빠들이 추는 거를 상상하면서 짰거든요. 안무를 했을 때 사실 저도 여성 안무가지만 제가
여성스럽게 춤을 추기보단 저는 약간 맞아. 좀 중성적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이 두 분,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분들 생각했을 때 골반하고 가슴에 이런 무브를 넣으면 맞아,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네, 뭔가 이런 젠틀한 섹시함이 좀 살짝 맞아. 녹아있어서 맞아, 맞아. 잘 어울릴 것 같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랑 안무랑 우리랑까지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아 우리가 정말 이 한 10년 만에 바닥에서 하는 안무를 맞아. 예전에 2012년쯤에 섹시 프랜싱글에서 딱 한번 우리가 바닥에 눕는 안무를 했어. 맞아 맞아. 그 이후로 우리 바닥에서 하는 안무 하지 말자. 맞아. 진짜 맞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맞아, 해서 10년 동안 사실 금지돼 있었는데 아이키님이 그걸 뚫어줬어. 브릿지 부분에 바닥에서 우리 막 막 이런 안무를 넣어준 거야. 근데 우리 군말 없이 했잖아. 저는 그때가 사실 제일 좋았거든요. 뭐 이렇게 오빠가 한 번씩 안무 연습 딱 끝나고 오케이! 오빠 그 분들끼리 오케이! 이렇게 맞아요. 하시잖아요. 오케이 엄청 해. 저 이게 궁금한 게 그게 어떤 사인 같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거 이제 빨리 끝내. 힘드니까 쉬자. 쉬는 시간. 자, 그만. 오케이! 그만! 네, 그만을 이제 영어로 이제 오케이! 함축된 의미였구나. 아 근데 그거에 또 힘을 받았구나 오히려. 저는 또 오히려 그 뜻을 모르고 힘을 받았어. 너무 좋았다라는 네. 뜻으로 알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쩐지 오케이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소리가. 오케이. 네. 아 그랬는데. 왜 많고 많은 과일 중에 망고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거 진짜 궁금해. 네, 망고. 왜 망고예요 은혁 씨? 노래 만든 사람이 아니야. 뭐 주는 대로 이제 받아 먹은 거고요. 네. 망고라는 게 사실. 처음에 가이드 그 영어 가이드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망고였어. 맹고가 있었어요. 맹고. 맞아. 맞아요. 그거에서 또 땄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망고라는 과일이 열대 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후끈한 섹시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가? 뭐 그런 거에서 또 이제 과즙미랑 섞이면서 그 그렇죠? 과일 중에 많고 네. 많은 것 중에 망고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게 하다가 뭐 망고 CF라도 찍으면 너무 좋다. 그걸 좋죠, 그렇게 가는 좋죠. 거죠, 뭐. 옛날에 망고 음료 많았는데 네. CF가 와. 다 없어. 그쵸, 광고가 없어 광고가 네. 아주 망고 CF 저희 네. 써주세요. 네. 오, 저 가발 쓰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다 우리 진짜 머리입니다. 우리 진짜 머리예요. 아, 저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다들 좀 재밌게 하잖아요. 네. 원래 뮤비 콘티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원래 콘티는 그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아. 이제 우리 댄디파와 그 약간 터프파가 나눠져서. 댄스 배틀로 마지막에 대결 구도를 뭐 가는 아~ 막 좀 그런 형식이었는데 다들 약간 하다 보니까 앞 사람이 재밌게 조금 하면은 아 이거 내가 좀 더 웃겨야겠는데 아, 웃겨야 돼 웃겨야 이게 돼.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약간 이렇게 좀 웃겨졌어요. 아~ 이거 은혁 씨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 댄스 파트를 찍을 때 한 명씩 나와서 찍었어요. 네. 이때 사실 첫 순서가 시원 씨였어요. 맞다. 감독님 자 시원 씨 촬영 들어갈게요. 뒤에서 제가 아 시원이가 처음 시작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처음이 세야 다들 세게 할 것 같은데 은혁이 시켜요. 그랬더니 조연출이 가서 은혁 씨 맞아 맞아 나한테 은혁 씨 시원 씨 말고 은혁 씨가 먼저 하시죠. 근데 뭐라 그랬죠? 제가 아 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네. 신동이 형이 재밌게 한번 스타트를 연하니까 그랬더니 해서. 감독님이 자 신동 씨 먼저 들어갈게요 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터트려 버렸거든요. 너무 웃기게 그랬더니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소품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웠더니 너무 재밌게 뮤비가 애드립으로 다지. 네. 아 이렇게 텐션이 그래서 쫙쫙쫙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누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마지막 승자는 이긴 승자는 이제 저죠. 형. 아. 네. 이제 어차피 우승은 신동. 어우동. 어우동이요? 어우동. 어우동 이상한데? 어차피 우승은 신동.